안녕하세요. 연구TV 김입니다. 이번은 저의 연구대답 차례인데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기 전에 이 모든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점 알아주시고 본인이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답변이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저의 의견은 무시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네, 질문 보이시나요? 네. 수능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일단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 3등급?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들이 거의 다 문학에서 틀렸었어요. 문학에서 막 진짜 많으면 막 3, 4개씩 틀리고 그랬었는데 문학은 당연히 읽고 푸는 거잖아요. 내가 읽고 여기서 화자가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내가 푸는 건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푸는 게 아니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써야 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학 공부 방법을 조금 바꿔서 문학을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연구티처 국어 편에서도 했었는데 개인적인 공부 방법이었던 거니까 이제 받아들이실 분들만 선택해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문학을 그 작품들을 정리를 했어요. 이제 자세한 방법은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연구티처 국어편을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3이시다 그러면 일단 문제는 그냥 시험 풀듯이 푸세요. 이제 그 다음에 채점하고 이후에 무조건 모든 지문을 철저하게 해제하셔야 합니다. 그 제시문을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주제별 뭐 통, 큰 주제 아니면 문단별 주제 뭐 여기서는 어떤 것과 어떤 게 비교 대상인지 뭐 어떤 거랑 어떤 게 비슷한지 뭐 이런 세부적인 거를 무조건 다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화작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평소 공부할 때 모의고사 국어 공부하는 방법이었고 이제 모의고사를 실제 풀 때 아니면 수능을 풀 때 어떻게 시간 단축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비문학을 풀 때는 무조건 지문을 보기 전에 그 문제들을 다 읽어봐요. 다 읽으면서 문제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그 키워드에 유의해서 지문을 읽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읽다가 아까 문제에서 봤던 키워드가 나왔는데 하면은 바로 그 문제로 가서 풀고 다시 이렇게 또 지문을 가서 읽다가 아까 이 부분 문제 나왔던 것 같은데 하면 다시 문제로 돌아서 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비문학에서는 최대한 지문을 한 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다음이 문학 파트인데 제가 문학을 암기라고 생각하고 공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학에서 시간 단축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익혀 학습하고 익혔던 작품이 나온다면은 그냥 그 키워드들에 유의해서 선택지만 보고 이 키워드는 이런 뜻이지 하고 찍고 이 작가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문학 뭐 소설을 다 읽지 않아도 되고 뭐 시를 다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인 거죠. 고3 초반에는 좀 작품 정리하는데 좀 시간을 썼던 것 같고 수능 한 4개월 정도 전부터는 매일매일 야자 시간에 국어 모의고사를 한 편씩 풀었어요. 그 시험 보듯이 시간 정해놓고 네. 많은 분들이 대장증후군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사실 그 이전부터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화장실에서 잘 그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야자를 하다 보면은 이제 배에 뭐 가스도 차고 이제 화장실도 가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점점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수업 때까지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야자 땅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배에 막 가스가 막 겁나 차기 시작하는 거죠. 막 부글부글하고 막 계속 막 꾸룩꾸룩 소리 나고 막 창피하고 그래서 저는 해독 주스를 마심으로써 체질 개선을 했고 체질 개선을 하다 보니까 이 야자 시간에 오는 그런 화장실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야자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학교에서 화장실을 갔었어요. 무조건. 제가 먹었던 해독 주스에는 삶은 양배추, 삶은 토마토, 삶은 당근, 그리고 가끔 삶은 브로콜리,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나나. 사실 정말 해독 주스는 정말 시궁창 맛이다요. 그 맛은 각오하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와 비슷한 이유로 만약에 대장증후군이 온다든지 야자 시간에 가스가 차서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독 주스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논술 관련 질문들을 좀 내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약 2년 반 정도 논술학원 다녔고 생각보다 오래 다닌 편이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논술 공부 방법은 이제 또 제가 티처에 또 한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진짜 기본적으로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무조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한 기출 문제당 적어도 3번? 아니 적어도 2번. 진짜 적어도 2번은 쓰는 게 가장 중요해. 논술은 계속 고쳐 쓰면서 내 생각이 발전하게 되는 거고, 고쳐 쓰면서 아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잘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야자의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일단 야자할 때 안 좋는 방법이 뭔가요? 안 좋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저는 졸리면 무조건 엎드려서 잤습니다. 엎드려서 한 10분, 15분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근데 그렇게 한 10분, 15분만 자도 정말 개운해져요. 그래서 차라리 막 졸면서 꾸벅꾸벅 하면서 1시간 허비하느니 그냥 10분, 15분 깔끔하게 자고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었고,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썼었는데 무조건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플래너에 썼었어요. 나는 100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130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이 130에 다가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면은 정말 못해도 100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그렇게 계획을 짜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까지 저의 연구 대답이었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구 대답 타자는 누굴까요? 네, 다음은 정 대표입니다. 정 대표에게 궁금한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